야바바게 설거지 하게 하자. 그래. 근데 승부욕은. 설거지. 어. 가위바위보! 내가 할게. 어. 운전 걸어봤어, 운전? 운전? 아, 운전 나 이기지. 가위바위보! 아, 또 운전하게 하라고 하는 거야, 또 줬어요. 어? 못 달래. 집에 가서 집 청소해주기. 가위바위보! 아. 뭐? 뭐 할래? 아. 애교 한번 보여주기? 뭐야? 그러니까 해보자고, 이게. 아, 아씨. 진 사람이 보여주기. 애교? 어. 보여줄까? 어. 어, 나 할 게 없는데. 어, 이겨야 되는데. 이겼으면 좋겠다, 진짜. 뭐, 간단한 애교 있잖아. 이거 없는 사람들끼리 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. 어. 이건 진짜, 아니, 진짜, 진짜 지구가 세 쪽이나도 이건 이긴다. 아, 나도. 어, 떨려, 떨려. 잠깐만. 이건 3세판으로 할까? 응.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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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어? 잠깐 기다려. 뒤 돌려야 돼. 애교를 녹음해야 돼. 애교를 또 녹음해야 돼? 응. 아, 이게 참 웃기네. 나 서서 할래. 정말 매번 느끼지만 이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황보 씨가 기획사 사장님 같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. 아니, 이게 사장님 때문에. 안 시켰어. 황 사장? 예. 오, 맞는 말이야.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오, 바지도 벗고. 자, 애교, 애교, 애교. 들어간다, 들어간다. 아, 진짜 이겼어야 돼. 아. 한다. 응? 한다. 아, 웃으면 안 되는데. 진짜 안 웃을게. 미안. 알았어. 내가 끝난 순간 설거지 하러 바로 들어가. 알았어. 나가서 나 돈에 좀 하고 있을게. 네? 아, 기대돼. 할게. 응. 황부인, 사랑해.